난 규제 완화, 뭐, 다양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네, 이미 시장이 좀 올해 들어서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 확실히 그 작년에는 시장의 어떤 가격이라고 하는 그 결과값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최대 변수로는 이제 금리 인상 속도나 그 폭을 꼽았었는데 이제는 금리는 그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것 같고 이르면 저희 하우스에서는 10월 정도에는 25BP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변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장기간 이제 여신 부담에 대한 화두로 걸고 갈 만한 이제 상수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앞으로 이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가 정말 그 키드라이버가 될것 같거든요. 운전 어떻게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정책 변수가 커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규제 완화에 따라서 수요는 확실하게 좀 반응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있던 규제를 좀 허물고, 수요 진작하는 차원인데 아마 시장 상황이 더 여기서 2차 하락으로 또 가게 된다던가 또한번 이제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는 있던 규제를 해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집을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성격의 각종 특례와 이제 예전에 이제 조특법상에 있었던 여러 이제 비과세 조항들 같은 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어쨌든 거래 활성화는 수요 측면에서는 확실하게 좀 피드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수요는 참여자들 움직이지만 이제 공급 주체인 건설사라든지 이제 공급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그 해소돼야 될 것들은 많이 좀그 해수면 밑에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 그런지 뭐 지금 집값에 대한 반등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주셨는데 그러면은 반등됐다라고 시작이라고 볼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나요? 어쨌든 13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로 거래량이 일단 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이후로는 근데 급매물이 상당히 많이 소진이 됐고, 그리고 공시가가 좀 내려가면서 또 물건을 거둬들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거는, 근데 이거는 전 정부 정권에서보다 상당히, 그러니까 지난해보다도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이지, 이것이 막 예전 부동산이 회복됐다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은 이 집값 하락 기조는 약간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만약 집값 하락세 멈추려면 거래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거래량이 5년 평균치까지 올라와야지만 시장 하락 기가 좀 멈춘 것으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지금 거래량이 늘었다는 게 지금 5년 전에 그만큼의 활발한 게 거래량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값의 반등 신호를 보기는 약간 약간 빠른 성격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하나는 이 하반기 하락폭이 좀더 확대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입주 물량이 좀 많다는 거죠. 약간 약 보면은 약이 강남권만 해도 예정되는 1만 가구 정도가 약간 늘어날 것을 보면서 이런 부분도 약간의 집값 하락의 요인이 될수 있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전망들을 말씀들 하시는 게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한다라는 의견보다는 하락한다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시장의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뭐 위원님께서 보시는 시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거 집값에 대한 반등이다 또는 뭐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다.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그 하락을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한 5, 6년 동안 시간에 걸쳐가지고 보여줬던 그 낙폭을 작년 한 해,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작년 하반기 한 5, 6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5배 빠른 속도로 그 하락을 답습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조정일까, 과연? 이 정도 낙폭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그 회복하기가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될 것으로 일단 물리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쭉 어디가 저점일지 모르는 상태까지 쭉 떨어지던 것을 요번에 이제 반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저점을 이렇게 1차 저점 정도로 생각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L자형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러니까 그동안 보여줬던 어떤 급등세라든지 또한번 작년 연말에 있었던 형태의 급락까지는 좀 어려울 것이고, 이 상태에서 조금씩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거래량이 좀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과거 5년 평균치 정도까지는 절대 거래 수치가 좀 올라와 줘야 되는 그 부분이 있고,
거래량 관련해서는 또두 가지 조건을 좀더 충족을 해야 되는데, 그두 번째는 그 지속 기간입니다. 그 증가하는 그 기간이 적어도 반기 이상은 좀 지속이 돼야 꾸준한 흐름으로 좀 읽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래 속성을 또 따져봐야 되는데, 그 직전 거래보다 지금 거래가 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됐는지, 이 속성을 봐야 되는데, 현재는 전체 10건 중에서 바로 전보다 지금 거래가 높게 거래가 된 비중이 40% 정도입니다. 이게 이제 한 5대5 정도가 되면, 그리고 이 지속 기간이 6개월 이상 증가하고 있고, 그 수치가 뭐 5년 평균에 이제 다다를 정도로 되면, 그때는 이제 추세적인 흐름 그렇죠. 전환으로 좀볼 수가 있는데, 아직은 한 3개월 정도밖에 반등 기간이 되지 않았고, 절대 볼륨도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시적인 그 추가 낙폭을 막는 연착륙에 좀 모아지는 의견이 있고요. 하반기 때는 뭐 이런 분위기가 좀 유지되는 가운데에서도 꾸준한 상승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전세 가격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가장 고점일 때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니까 2021년 9월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6개월 정도, 한 3분기 정도 지나는 시점이고,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아마 이제 만기가 도래되면서 계속 재계약을 해야 될 때, 가격의 하방 압력을 더 많이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실사용 가치인 전세 가격에다가 그 자산 가치 위험 프리미엄이 더해진 매매 가격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방에서 받치고 있는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불안정하면 이 매매 가격이 온전하게 이렇게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의 안정화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아직은 전세 가격이 확실하게 안정화될 것이다라는 게 보여지질 않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특히 이제 서울은 강남을 필두로 해서 이렇게 시세가 선도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강남 지역부터 일단 입주장이 올해 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000세대, 6,000세대 이거 과연 수요가 어떻게 가격을 받아낼까?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